자, 핀테크가 만드는 미래 금융. 자, 이번 시간에는 자, 핀테크 전체 과정의 인트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자, 핀테크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핀테크란 용어는 요즘에 너무나 그 신문 기사에도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해질 텐데요. 자, 핀테크의 진짜 용어의 정확한 정의는 자, 핀은 앞에 이제 파이낸셜의 FI를 그 딴 거죠. 자, 그리고 테크는 테크놀로지를 딴 거니까 금융과 기술의 어떤 합성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. 자, 주로 어떤 기능을 얘기를 하냐면 그 모바일, SNS, 빅데이터 뭐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자, 기존의 금융기법하고는 차별화된 어떤 새로운 그 형태의 금융기술을 우리가 핀테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는 점포 중심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고객들을 대할 그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점포였다면 이 핀테크는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하자는 것이 바로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는 그 금융기관에 가서 금융 거래를 해야 됩니다만 소비자들이 주로 금융기관보다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결국 모바일이거나 또는 인터넷이거나 또는 그 대형 유통점이거든요. 또는 그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전문점이니까 그럼 오히려 그런 곳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가는 곳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소비자들한테 금융 거래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어떤 핀테크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핀테크의 이제 대표적인 산물 중에 하나가 여기 첫 번째 그림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요. 보통은 우리가 자산관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권사나 이런 자산관리 회사에 가서